일본 간첩님이 과연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 간첩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자가 자기의 범죄를 말하게 되는 순간 윤석열은 끝장이 납니다. 그자가 누구냐? 바로 조우영이에요. 조우영. 지금 조우영은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예. 이제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그 대장동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김만배에 가려가지고 그렇게 막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이런 인물은 막 계속 인구에 해자됐지만 조우영은 그동안에 많이 사실은 안 알려진 이름 인물이었죠. 그 엑스트라죠, 영화로 따지면. 그냥 뭐 지나가는 행인 1, 2 정도에 나오는 걸로 했고, 다만 이제 유명해졌던 게, 검찰에 갔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되라고 해서 갔다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왔다. 이 말을 한 걸로 이제 조우영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1차 그 대장동의 그 지주 작업 하는 부산 저축은행 돈을 가져오는 그의 핵심 트리거가 그 조우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근데 이걸 조우영을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검찰, 그 조우영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검찰의 문제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이 다 덮어줬거든. 그래서 목숨 걸고 언론들이 조우영이란 이름을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이전에 정영학을 거론 안 했듯이. 예, 그렇지. 조우영 정영학을 거론하게 되면 정영학을 거론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한 짓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조우영을 거론하면 여기에 박영수, 윤석열이 있다는 거, 최재경도 있다는 걸 알리게 되거든요. 그 속에 지금 등장하는 검찰 출신들은 다 그 인물하고 김수남도 관련돼 있고 윤곽근도 관련돼 있고 전부 다 조우영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조우영이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다 안 드러나 있는 거지. 걔네들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조우영이 일단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기사들은 여러분들 전부 뉴스타파에서 특종으로 최근 터트린 기사들인데 이 기사들이 1년 전에만 나왔어도, 야, 1년 6개월 전에만 나왔어도 어땠을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뉴스타파한테 섭섭함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실제로 대선 때 누굴 밀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거 다 알면서 얘기를 안 했을까? 우선 봉지욱 기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봉지욱 기자는 JTBC라고 하는데 갇혀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JTBC는 완벽히 윤석열한테 줄을 댔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봉지욱이 조우영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틀질 못했어. 틀질 못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 JTBC를 나와가지고 그 뉴스타파로 이직을 한 게 그 원인이 크다고 봐야죠. 맞아요. 자, 여러분, 민생경제의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대장동 일타강사 안홍구 청장님의 대장동 특별 강의들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 조우영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애초에 대장동의 씨앗은 이강길, C7의 이강길이라고 하는 자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당기는 데서 시작됐어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실질적으로 그냥 만약에 돈을 직접 빌렸다고 하면요. 이게 돈을 빌린 거는 C7이잖아요. 예. 그러면 C7이 그 땅 작업을 했던 것을 그 예를 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C7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산저축은행이 그 땅 작업해놓은 그 서류들을 부산저축은행이 그걸 관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과연 C7이 부산저축은행 거예요? 아니면 이강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조우영은 근데 여태껏 다 숨겨져 있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차명회사를 이전에도 운영했던 사람인 거야. 너무 놀랍죠. 이 부분이 여태껏 가려졌던 거잖아요. 근데 안 청장님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강길은 그때 당시에 솔직히 이강길은 약간 지방에서 네네. 그냥 작게 뭐 땅 개발하고 먹고 살던 약간 조폭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부터 돈을 1150억을 땡기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기 능력으로는. 근데 왜 조우영이란 브로커를 통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진짜 브로커로 10억만 받고 끝냈겠느냐. 예.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그 의문 자체가 이게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데가 뭐 아무 저축은행 그때 막 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이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할 때 빌려주지. 아직까지 사업 승인도 나지 않고 지주 작업해가지고 언제 승인이 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막연하게 돈 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떨 때 있느냐. 자기들 것일 때 가라는 거예요. 시행하는데 그 시행 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은 그 시행 자체가 될지 안 될지 확실해도 PF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다른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PF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맞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적어도 자기들이 책임하에 이거를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빌려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조우영이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단순 대출자로서의 조우영이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명회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SPC 네. 특수목적법인 페이퍼컴퍼니 이게 동일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하는 부산저축은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우영이야. 오. 그러면 실제로 이강길이보다는 조우영이가 더 핵심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조우영은 그러면 부산저축은행이랑 아주 끈끈한 사이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떤 관계냐면 부산저축은행의 회장의 그 사촌 처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인척 관계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다가 그냥 단순히 사촌 처남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은 박연호 회장보다는 김양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핵심 그 인물이에요. 그 사건을 주범이에요.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의 김양의 오른팔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의 사촌처럼 예. 부회장 실세의 그 오른팔. 신원 확실하네요. 그럼 신원 확실하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 돈을 1155억을 빌려주면서 뭐를 보고 그 그렇죠. 이강길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뭘 보고 회사 만들었으니까 우리 그 해볼게요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있다 하면 저축은행 다 망하죠. 그러네요. 가족한테 잠깐 돈을 맡긴 거네요. 그러니까 넘겨준 거네요. 그만큼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우영을 쳐야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그 조우영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 대출을 해주는 심부름꾼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냐. 그 SPC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선거 때. 그런데 유스타파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은 보자. 하니까 조영이가 실질적으로 그 운영했다고 보여지는 SPC를 4개는 찾아내버린 거예요. 유스타파가. 야 여기. 4개나 찾아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4개가 언급이 돼요. 그 관련된 이름이 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더 뮤지엄 양지. 그다음에 그 저 베리타 하우스인가 하는 베리타 하우스. 풍량 네. 그 저쪽 그 르네상스 호텔 그 회사 무슨 건설이었죠 그 당시에 삼부토건. 삼부토건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풍량 네. 고양시 풍동에 있는 거는 거기에도 얘가 직접 관련 있는 거죠. 조영이가. 그리고 또 뮤지엄이라는 또 회사 이런 데가 뭐냐면 더 뮤지엄 양기라는 곳은 조우영이가 5% 가지고 있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바지로 세운 사람이 9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산저축은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그건 수사 대상이 맞거든. 원래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지 저가 직접 사업을 하면 안 돼.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일만 하는 그 부산저축은행이 자기들이 SPC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이름을 세워놓고 저가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조용을 통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대출인 것처럼 모양을 꾸몄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면서. 아. 우리 역시 구소장님은 너무 이해를 잘하시고. 아니,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도 나와요. 어?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했던 거에 자금 일부가 조우영 돈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은 아. 로비 자금이 왜 내 돈으로 내냐고, 로비 자금을. 아. 거기다가 또 조우영이 처음에 대장동 사업권을 인수를 추진했었어요. 아.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5억을 줬죠. 정영학과 관련된 녹취록에서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죠.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녹취록들을 다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안 까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윤석열과 윤선이 그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선 기자회견 때.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그 조우영이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야,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고 한다면 줄기가 이렇게 한 줄로 있다가 복잡해지면 커지는데 조우영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앞줄기에. 맨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 이렇게 퍼지는데 이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핵심이. 야, 이관계는 바지야. 야, 조우영이 브로커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이관계를 뒤에서 조종한 거야. 야. 근데 그 이관계는 그 공금 중에서 일부를 횡령을 했어. 야. 그리고 그걸 먹고 사실은 빵에 들어가서 자기 거 챙긴 거고 조우영은 이거 어떡하지? 이걸 내가 챙기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수사 대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먹어. 그래서 우기한테 우가 네가 잠깐. 처음에는 이제 김용철로 잠깐 그렇죠. 갔다가 그 삼성 김용철 삼성건설 출신 김용철로 갔다가 이제 남욱으로 이제 돌려놓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우영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 돈을 내가 5억을 넣었던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8% 천화동인 6호 조현성으로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사실 조우영이 거라는 말이에요. 네. 조현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우영이 거라고 다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받은 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정상적 수사였으면은 조우영이 지금 깜빵에 있어야 되네요. 조우영을 그때 잡아가지고 그 SPC를 차명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김양인가요? 김양. 김양이라고 그 부산저축은행의 2인자의 돈을 관리해줬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직격하고 잡아놓으면 대장동은 불가능해요. 얘네들이. 그러네. 그래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2009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재명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성남의 뜰도 만들어지기 전 14년도까지 간다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이재명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뒤에 것만 가지고 자꾸 이재명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앞에 부분은 다 찻대고 포대고 다 떼고 그러네요. 그렇게 연결해 왔던 거고 그래서 이 조우영이에 대한 거는 새롭게 조명을 해야 되고 근데 뉴스타파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지고 사전에 이런 보도를 사실은 그때부터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저 다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볼류에서 이렇게 얇아졌다가 막 이제 이쪽이 막 복잡해지면 여기를 다루니까 복잡하기만 더럽게 복잡하고 막 한데 결국은 핵심은 앞이란 말이에요. 앞에 그 돈 갖고 와가지고서 지주 작업하는 결정적으로 이 대장동의 장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 핵심적으로 얘기할 사람은 세 사람이다. 조우영, 박영수, 윤석열 그리고. 그 다음에 박영수는 윤석열과 같이 얘기를 같이 네. 한 팀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K. 요 셋을 얘기하면 이 전체가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의 뭐야 자금 실제로 자금운용책.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산저축은행의 사업인 거야. 네. 이관계의 사업이 아니라. 네. 그랬는데 그거를 누가 뺏었어? 박영수와 윤석열 뺏은 거야.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조우영도 살려줄 테니까 손 떼. 깔끔하게 정리되네. 대신 깔끔하게 정리되네. 몇 퍼센트 지분만 먹어.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아.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행하려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때 이제 SK가 딱 들어와서 요 프레임 위에 나의 그 뭡니까 사면 사면 로비를 얹어가면서 나의 사면 로비의 플랫폼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검사들과 모든 판사들이 안전하게 돈을 다 먹을 수 있어. 아, 그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쪽 동네에 소문이 엄청 나 있었겠네요. 지금 벌써. 그럼요. 2015년에 이게 엄청 나 있었지. 아. 근데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곁들여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뉴스타파를 지금 저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봉지욱 기자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다음에 한상진 기자까지 압수수색했어요. 네. 자, 그러면 봉지욱 기자가 원래 JTBC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뉴스타파로 넘어왔어. 네. 근데 갑자기 뉴스타파, 저 JTBC가 사과 방송을 해요. 봉지욱 기자가 잘못했는 것처럼. 그 봉지욱 기자가 뉴스타파로 옮기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럼 이제 봉지욱 기자가 잘못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쪽에서 문제가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언론사도 사과를 했다. 그럼 봉지욱 기자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데 봉지욱 기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거죠. 이렇게. 신뢰성 흠집 내면서 지금 기소까지 하겠다고 하고 뭐 구속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뜬금없이 한상진 기자 뉴스타파에 있었잖아요. 그 뉴스타 한상진 기자도 압수수색을 했어. 한상진 기자는 왜 했어? 한상진 기자는 뭐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윤호진한테 한상진 기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혐의하고는 다른 무슨 혐의를 가지고 있냐면 검찰에서 보는 거는 그거예요. 어,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 날 밤에 마지막에 뉴스타파가 아니야 그 윤우준이한테 변호사를 붙여준 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녹취록이 있어요. 네. 그 윤석열 입으로 내가 그 윤 그 저 이남석이를 그쪽에 붙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네. 변호사를 자기 후배 변호사를 그거는 사실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부정하죠. 그때는 지금의 국힘당의 강원지사 하는 사람하고 지금 장재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아붙여요. 윤석열한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방어를 해. 지금 이상한 상어를 상황이 그때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한상진 기자가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는 완전히 거의 그 마비가 될 정도로 되고 했다가 다시 나중에 한상진 기자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또 윤석열이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아 그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해가지고 뉴스타파는 더 많은 후원도 들어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얘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상진 기자를 이제 눈에 가신 거지. 그래서 압수수색 같이 자행하고 뉴스타파라는 곳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없어져야 될 기관이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막 그 국회의원들이 국힘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언론사를 폐쇄해야 된다. 뭐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자기들이 그걸 숨기고 싶으면 뉴스타파가 눈에 가신 거죠. 근데 사실은 뉴스타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뉴스타파가 진작에 제대로 좀 일찍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사로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거 하고 그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검열을 자기들이 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뉴스타파 지금 와가지고 뉴스타파를 저렇게 하는 거는 하니까 이제 저런 내용들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까지 모든 게 다 수면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쉽네요. 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다 저런 것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우영을 뉴스타파가 열심히 파고 있는 이유는 이제 탄압을 받다 보니까 윤석열과의 정면 승부가 필요해진 거고 그래서 그만큼 또 진실을 우리가
더 밝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의 든든한 그런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 특별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갖다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도 또 이 일이 벌어진 게 주로 언제 벌어졌느냐.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 온갖 나쁜 짓들은 다 그때 벌어졌다고 봐야 돼요. 실제 수익은 그 이후에 생겼지만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최순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로비 사치 사면 로비를 갖다 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땡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들여다보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우영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돈이 어떻게 흘러져왔고 나중에 예금보험공사가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예금보험공사가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검찰하고 검찰에 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검찰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금보험사가 너를 그렇게 그 나무기를 뭐 괴롭혀? 그럼 내가 대신 손 한번 봐줄까?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해줘요. 그 검찰이라는 것이 이게 이 검찰은 그냥 잘못된 것을 수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자기들이 자처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고 위에서 누가 연락이 오면은 있던 죄도 없어져 버리고 없는 죄는 만들어라 하면 만들고 이런 검찰이 이게 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건 이런 사람한테 국가의 공권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빨리 해소해야 돼. 그래서 수사권을 전부 해소를 하고 기소도 사실은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기소권 자체 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맞아요. 몰라요. 네. 자, 여러분 뉴스타파의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희영을 오해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가. 그리고 지금 왜 조희영 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하니까 저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압수수색을 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지금 뉴스타파와 관련돼 있는 그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확한 그런 진실에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김성수 TV에서는 또 안홍구 TV에서는 이 조우영에 대한 진실 계속적으로 함께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안홍구 TV의 금요일날 그 생방송으로 이제 변하는 그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